일본의 그 오토다케라고 우리나라 그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두 손발이 없고 두손 팔이 없어요. 팔 아예 팔부터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 책에 있어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아주 세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수백만 권을 읽혔어요. 오체 불만족이. 그리고 그분 책에 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첫마디에 낳고 보니까 아이의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귀엽다, 아이고 귀엽네 하고 이랬다는 거야. 첫마디가 아이고 귀엽네. 누구하고 뭐 정상인하고 비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비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교하기로 하면 뭐 공부 못하는 놈다 하고 내보내, 이게. 그뭐 얼굴이 뭐 탤런트처럼 안 생기면 뭐다 쫓아내야 돼. 내 아들 아이란 말이야.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마음이 좀더 발전하면은, 팔다리 다 없이 놓았어도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고 귀엽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뭐 마음 똑같으니까 의욕이 넘치고 뭐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농구부. 아이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이 농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구 그 저기 그 감독을 해요. 그 대학교 농구부 학생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우리나라도 오고 전 세계를 여행 다 하고, 그래서 학교도 그 와세다를 나왔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그 저기 회사에서 불렀어요. 아주 특별 채용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아주 그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저거 회사하고 무슨 연관되는 그런 아주 그 어떤 그 광고 효과가 아마 크겠지, 그런 사람 모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으로 지원해서 갔어요. 초등학교 선생 그 시험 쳐가지고 정식으로 코스 딱 밟아가지고. 왜 그랬냐? 훌륭한 회사에서 돈몇배더 주는 그런 회사에서 부르는데 왜 글로 안 가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지원했냐? 그러니까 나는 나와 같은 경우, 또 나보다 더 못한 경우, 또꼭 형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전응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불구아도 있고 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 나에게는 누구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내보라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이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학교 선생까지 됐다. 이것이 어떤 설명보다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그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다른 선생이 뭐 아이들에게 뭐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잃지 마라 하는 소리보다도 100배 더 효과 있는 몸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게 장점이죠, 또 오히려. 자기의 그 장애를 그렇게 활용하니까 몇백 배 그게 이제 효과 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하고 있습니다. 오토 다케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나는 그분 존경해가지고 그분 책이랑 무조건 다 샀어요. 몇 번이나 사서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도덕 책에 교과서에 사진도 나오고 그래 실려 있습니다. 내가 당신은 부처님 하는 책 뒤에도 오토답게 올려져 있을 거야. 오토답게 이름이 있습니다. 워낙 이 시대에 서민과 같은 분이라.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 이쁘네. 그거예요. 여봐요. 두 눈이 없다 해도 좋아하는 마음 끝이 없고, 손발이 불구라 해도 귀여워하시네. 아이고,
이쁘네 하고 귀엽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절로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지. 아, 그리고, 아, 아름답던 얘들굴, 아리따운 그 모습, 소담하신 몸매, 푸른 눈썹은 거들빛을 가른 듯, 붉은 눈밤은 연꽃빛을 아는 듯,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유없고, 더러움 시키다 보니 이마에 주름만 늘어났네. 아, 아들, 딸 생각하는 가임은 노고, 어머니 얼굴이 저리 변하였는가. 예, 전부, 아들, 딸이 없었으면 아주 새파랗게 아주 이팔 청춘으로 80, 90 살 텐데, 예, 모두 다 늙고, 주름살 끼고, 허리 아프고, 무슨 병 들고 한 것은 전부 자식 키우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식. 예, 전부 자식 키운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 내가, 아, 그 전에 어떤 신도님인데, 예, 물어보니까, 아, 자기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루 가운데 아니면 1년 가운데 아니 일생 가운데 몇 퍼센트를 자기에게 쓰고 또 몇 퍼센트를 자식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니까 그거 왜 나누느냐고. 나는 100%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자식을. 내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자식 그죠?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라고. 네. 뭐 와서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오로지 이제 자식 절대라고 하는 거라고. 아무리 안 쓰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80, 90%는 전부 자식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일체 능력을 다 80, 90%를 아무리 덜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80, 90%를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마음이라, 그렇게 하면 80, 90이 아니라는 거야. 100%라는 거야. 사실 그렇죠. 나보다도 오히려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 이게 저, 모두 저 오늘 읽으시고, 전부 책 가져가셔가지고, 한, 100번씩 읽으십시오. 새끼요, 아주. 10가지 노래, 이건 참, 명문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효한다. 그랬어요, 불효.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효.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석장 다 합니다, 석장. 16쪽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 그 삶이 다르다 보니까 불효를 해도 뭐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불효했다고 하는 거 어머님 또는 아버님인데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을 거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석장을 연달아 쭉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하였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의유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어머니와 아이를 가져 열 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신 것과 같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다. 다리 차서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심하여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개이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땅을 적신다. 온갖 고통을 이처럼 받으신 뒤 이 몸을 낳아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으신 안아주고 업어서 기르신다. 더운
것을 빨아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 온갖 고생마다 안으신다. 마른 곳을 골라서 자식을 누이시고 자신은 젖은 것도 사양하지 않고 주무신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나이가 들면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며 시집 장가 드리고 벼슬 자리에 내보내기 위하여 공부도 시키고 직업도 갖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이 끊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의 병이 나아야 자애로운 부모님의 병 또한 나으신다. 이렇게 기르시면서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렇고 자식이 다 자란 뒤에도 도리어 불효를 행한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맞지 않고는 눈을 흘리고 눈동자를 그린다.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입으로 들린다. 출입하고 왕량에 있어서도 어른께 말씀드리는 그냥 말과 행동이 그만하여 내사를 제멋대로 처리한다. 이런 것을 부모가 타이르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바로 말해줘야 하거늘 어린 나이라고 어여쁘게 생각하여 웃 어른들이 덮어지기만 한다.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사워지고 비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려야 된다. 또한 좋은 것을 그리고 나쁜 사람을 그것으로 사귄다. 그러한 나쁜 습성이 천성이 되어 몹쓸 계획을 세우며 남의 게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쳐가서 마침내는 부모를 배반하게 된다.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 자식한테로 나가거나 혹 사은태에 나가 지내다가 갑자기 객지에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어 말미암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혹은 타향에서 잘못하여 남의 게임에 빠져 행위로 같이 해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쏘 손발에 쇠고랑을 채우기도 한다. 혹 이연이 병을 얻어 고난을 당하거나 모질고 사나운 음수에 얽혀 고통과 고난에 배고프고 고달파도 누구 하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 남의 임금과 천대를 받아 거리에 나는 신세가 없고 죽게 되어도 구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죽게 되어 시체는 부풀어 터지고 썩어서 곁에 깨고 바람에 날려 백골만 뒹굴게 된다. 이렇게 태양에 내려서서 친척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지내기는 영영 멀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항상 근심하고 걱정으로 산다.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며 혹은 비통하고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한다.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져서 죽기도 하며 이로 인해 외로운 큰 원한이 되어 끝내 끌어버리지도 못한다. 혹은 다시 그러니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순상하지 않고 나쁜 의리들과 어울려서 무례하고 추악하고 거칠고 사나워져서 무익한 일을 익히기 좋아하고 남과 싸우며 도둑질 하고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여러 가지 과실을 저지른다. 이로 인해 형제에게까지 그 누를 끼치며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와서 부모를 근심에 쌓이게 한다.
부모의 생활 형편이 춥거나 더운 것에는 조금 더 아랑곳하게 안고 아침 저녁이나 차를 걸으며도 부모를 편히 모실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는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취약하여 모습이 보기 쉽게 되면 오히려 남이 볼까 두렵다고 관심과 구박을 한다. 혹은 또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손님이 남의 집살이 하는 것처럼 여겨 평상과 자리의 먼지와 흙을 털고 닦을 때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곳에 눈이 살펴보는 일이 없다. 방이 추운지 더운지 부모가 배가 부른지 목이 마른지 일찍 알 까닭이 없다. 이래야 부모는 밥맛으로 스스로 슬퍼하고 탄식을 한다. 꼭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이것으로 부모님께 공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보면 이것을 가져다가 제 아내와 다시 해주면서도 않고 필요하고 수고롭지만 부끄럽다 하지 않는다. 또 아내와 첩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잘 지키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이람은 전혀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딸자식일 경우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게 되면 시집가기 전에는 모두 효성하고 충족하더니 혼인을 한 후에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늘어난다. 부모가 조금만 그저도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고 끊는 것은 이를 참고 달게 여긴다. 성이 다른 남편도 어른들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기의 육신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한다. 혹 남편을 따라서 타향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사망한 마음이 없으며 소식도 끊어지고 편지도 없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는 간장이 끊어지고 오양육부가 되지 분별하여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때 물을 생각하듯 간절하여 잠시도 쉴 새가 없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언덕은 하려놓고 끝이 없건만 불효의 죄는 그같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참 구절구절이 우리가 전부 참여해야 할 것 투성이네요. 뭐 다 해당되죠. 다 100%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 어느 구절 어느 구절 해당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네. 부처님 말씀인데 왜 안 맞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 모습이 보기 싫게 되면 오히려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괄시하고 구박을 한다. 이런 사람 없죠, 이 자리에는. 예. 그, 이제,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딴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창피하다고. 그 마음 좀 못 털까. 그 참 털기 어려운가 봐요. 그거 털고. 뭐, 문둥이라 하더라도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쭈그러지고, 늙고, 그렇게 되지. 예.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구박한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놈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내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저기 수원에 사는데 이 사람이 별로 배운 것은 없는데 군에 제대하고 나와서 지금 삼촌 밑에 있다가 삼촌이 이제 그 어느 조그마한 슈퍼에다가 취직을 시켜줬어.
그래가지고 그 슈퍼에서 그 슈퍼 운영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하고 뭐 한참 젊을 때고 군에 막 갔다 왔으니까 그 뭐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험한 일 뭐 다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는 부자가 됐어요. 그 수원 거기 저기 병점 또 오산 이런데 한 그 저기 마켓에 개인 마켓인데 한 3, 40명 종업원이 있는 그런 마켓을 3개인가 4개인가를 한꺼번에 경영할 그런 정도까지 돼서 한 20년 만에. 그래 어디서 이제 내가 내 동생인데 들었어. 그 같이 사니까 그놈이 돈을 벌어가지고 큰 마켓을 하나 한 그때는 한 50명, 60명 종업원이 되는 그런 마켓을 개장을 했는데 저 아버지가 시골에 사는 촌노야. 우리 형이지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뭐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 커팅하는 자리에 그 자기 아버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가고 싶어서 아버지는 벌써 와 있는 거야. 그동네 와 있는데 이거 이제 이런 걸 이제 발로 참여라고 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버려야 이게 진짜 참여가 되는 거야. 그 불교에서는 발로 참여 다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자기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는 게 그게 참여가 제일 잘 된다고 했어요. 혼자 부처님 앞에 가서 실컷 울어봐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거 참여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수하는 거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수해야 진짜 참여가 싹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 이 조카가 거기 뭐, 그 수원, 뭐, 그 오산 이쪽에 이제 경기도 그 뭐, 큰 도시에서 유지들이 다 온, 또 초청해야 되고 또. 그래서 초청해서 근사하게 이제 오픈식을 하는데, 저거 아버지 몰골을 보니까 영 거기 세우면 그림이 아닐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빼돌까 와 계시긴 하는데. 그래, 오픈 시간 날짜를 늦게 이야기 한 거야. 딱 한 2시간 좀 늦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한 시간 전에 왔는데 이미 끝난 상태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써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시킨 거예요. 이 이야기가 거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제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그 모양이 그래 놓으니까 그게 영 이제 지복이 부끄럽게 생각이 드나 봐. 그렇게 이놈이 수완은 좋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철이 안 된 거야. 우리 아버지도 하고 아무리 몰골이 촌노가 되었어도 그러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냐고 하고 더 좋아할 건데 그걸 그 선을 못 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거기 갔다 놓으면 영 그림이 아니다. 그래갖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갈 자리 아니라고, 그냥, 참석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기어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시간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한 시간 전에 끝난 거야.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내가. 그놈이 그런 놈이라고.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웃는 거지. 예. 그렇다고 지금 삼촌은 그래도 반듯한데 삼촌을 세워놓고 아버지를 할 수도 없고 삼촌은 동네에서 다 아니까 벌써 그런 일이 있다고 몇 번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장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또 장사 못할 까닭도 없고 한 생각 딱 돌이키면은 다 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뭐 그 문둥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탁 중앙에 서서 그 커튼 그 뭐야 그거 선 탁 이렇게 자르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업을 버리면 탁 발달해 가지고 그 선을 못 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통째로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혹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이것으로 부모님께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비웃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 갖다 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 좋은 음식을 보면 이것을 가져다가 제 아내나 자식을 주면서도 추하고 못났다고 하지 않고 필요하고 수그럽지만 부끄럽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예, 다 아주 잘또 이제 집어놨습니다. 참 우리 부처님께서 속속들이 예,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잘 이렇게 꼬집었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게 그 놈은 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본문도 안 들으니까 참 그 곤란해. 내 동생은 들으니까 아마 듣고 그 네 여기 와서 이거 들어봐라 네 소리다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아내와 처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잘 지키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지람은 전혀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제 남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딸 자식, 또 딸 자식일 경우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게 되면 시집가기 전에는 모두 효도하고 순종하더니 혼인을 한 후에는 불효한 마음이 점점 늘어난다. 부모가 조금만 꾸짖어도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는 때리고 꾸짖는 것은 이를 참고 달게 견딘다. 성이 다른 남편 쪽 어른들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기 육친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한다. 뭐 모든 경우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뭐 비슷하게 조금씩 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부처님 앞에서 읽으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동안 부모님 그 잘못한 거 참여하자 하는 그 취지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장을 다 7장 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언덕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던지고 스스로 부딪혀 몸의 털구멍마다 모두 피를 흘리며 기절하여 쓰러지고 한참 후에 깨어나서 근처로 부르짖고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하기가 마치 밤에 길을 걷는 것 같더니 이제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보니 오장과 슬개가 모두 부서지는 듯입니다. 바라옵던데 부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여 구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범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피부가 달아서 뼈이고 뼈가 달아져 골수에 미치도록 스미상을 백천급이 지나도록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군비되는 흉년의 애군을 봐야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뚱이를 도려내어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바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잘 드는 칼로서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 부모님께 바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그의 심장과 관을 베어서 피가 흘러 땅을 젖혀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으며 백천들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더라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몸을 신지로 삼아 불을 붙여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수를 꺼며 또는 백천대의 칼과 창으로 몸을 쓰시기를 백천대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무쇠 탄을 삼켜 온몸이 불타도록 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깊은 은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래야 크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송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양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제계를 받아 지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 불구사 석굴암 있잖아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전생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짓고 금생 부모를 위하여 불구사를 지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김대성이라고 하는 분이 큰 원력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전생 부모 금생 부모를 위해서 그 건립한 사찰이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사실은 그 살아생전에 물론 잘해야 그게 옳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때는 철이 안 들고 뭘 모르고 또 형편도 안 돌아가고 해서 못했다면은 그나마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듣고 알아가지고 또 철도 들었고 그렇다면은 정말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뭐 천도제 많이 지내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과거에 뭐 여러 수십 번 지냈더라도 백중날은 한 번씩 그 생각하고 동참하는 게 또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비록 뭐 그 합동으로 그렇게 조금 소홀히 지낸 듯 하더라도 그래도 뭐 여럿이 동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씩 동참해서 한번 상기하고 또 만약에 좀 더 능력이 되고 마음이 든다면은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쭉 이렇게 권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효에 대한 과보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치게 되면 아비 무간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선이나 되고 사면에는 무쇠성이 둘러있고 그 주위에
다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니? 그리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며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입니다. 여기서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는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한상 연기와 같으며 이 불은 죄인을 태우고 지지고 볶아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된 그 고통과 비통함은 견딜 수가 없느니라. 그 위에 무쇠 채찍과 무쇠 꼬챙이, 무쇠 망치와 무쇠창, 그리고 칼과 칼날이 비와 구름처럼 공중으로부터 쏟아져 내려 사람을 베고 찌른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내리는 것을 여러 해 지나도록 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실세가 없느니라. 또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와 하를 울고 무쇠 수레로 사지를 찢으며 창자와 살과 뼈가 불타고 하루에도 천만 번 죽게 살게 한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전생에 오역을 불효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공갈을 친 것인지 하여튼 뭐 엄청 그렇게 그 과부가 무섭다고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경책의 그 말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뭐 무쇠 꼬챙이, 무쇠 망치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에 새기고 떠올림으로 해서 과부가 들어가지고도 또 효도 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과부 때문에 효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이런 그 경책을 통해서 또 효도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장을 읽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그랬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쭙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라.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백 권을 펴내면 백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천 권을 펴내면 천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만 권을 펴내면 만 부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는 이 사람이 궁으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여기게 되느니라. 여기 이제 부모님 은혜 갚는 방법을 법공양하라고 했습니다. 경전 출판하라. 여기는 이제 부모 은중경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제가 법공양 노래를 많이 하고 또 그나마 실천을 하는 편인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법공양을 제일 쳤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한 부처님을 한 경전 한 권을 펴내면은 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게 된다. 또 만 권을 펴내면은 만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런 공덕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낸다든지 뭐 설사 49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경전을 선택을 해서 복공양을 하세요. 뭐 과일 하나 안 사도 좋습니다. 쌀 한 톨 안 올려도 좋고 꽃 한 송이 안 올려도 좋습니다. 그 값을 몽땅 한 구에라도 경전을 더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공양 올리는 게 이게 최상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경전에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뭐 부모를 위해서 꼭 부모 언중경이 아니라도 좋아요. 오히려 대성경전 이런 것보다 더 좋죠. 그래서 이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 아직도 우리 불자들이 미개해가지고, 큰 흔해 빠진 그 뭐야, 수건에다가, 그 수건이 뭐 걸려도 되고, 수건도 되고, 뭘 닦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자기 부모님 이름도 새기고, 무슨 49제 기념, 무슨 그게 기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새겨가지고 돌리는 경우라든지, 또 혹은 우산도 또 돌린다. 돈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우산도 돌리기도 하고. 다 좋은 일이긴 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공덕이 돌아가신 부모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래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부모에게 공덕을 회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제 그런 데서 깨어나야죠. 그런 그 허례허식보다는 한 권이라도 무슨 경전을 찍어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하고 거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깨우치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런 것을 듣고는 또 이제 경전을 또 많이 해 찍어가지고 또 여러 사람에게 또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천사람 만사람으로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치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뭐 수건, 그 흔해 빠진 수건 그거 가져가면 뭐 할 거예요, 그. 또 우산도 그저 처지 곤란이잖아요, 지금. 그래, 그런 데서 이제 우리 그 조금 유식한 문수선은 불자님들은 좀 깨어나가지고, 이런 것을 모르는 도반들에게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한 거이라도 좋으니까 경전해라. 부모 언중경 뭐, 야, 파하고 좋잖아요. 이거 뭐, 이거 얼마? 이거 300권 하는데 36만 원인가 밖에 안 들었어요. 300권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300권 하면 뭐 36만 원이면 충분히 하는데 해가지고 한 권씩 돌리면서 그 부모 은혜를 보답한다. 정말 그럴듯 하잖아요. 참 유식한 불자고 정말 생각 깊은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제 9장 부처님께 맹세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 가운데 아스라, 가루라, 빛나라, 마우라가 인, 비인, 천, 용, 야차, 건달바와 또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은 전륜성왕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이렇게 발언합니다. 저희들이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작은 먼지같이 되어서 백천급을 지낼지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급 동안 혀를 백유순이 되도록 빼내어서 이것을 다시 새 모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뇌를 잃는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작두와 방하로 이 몸을 쓸고 찍고 하여 백천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천급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일단은 이렇게 다 읽었으니까 부처님께 맹세를 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이 경의 명칭.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은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지니옵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 경은 대부모 은주경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름을 지어 내 이름은 항상 받들어지니옵니까? 이때 모든 사람 가운데 천인 아스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이 말을 믿고 받들어 그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은 끝났고 그 다음 뒷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진언이 네 개가 있고 원이차 공덕이 있는데 보부모 은진언 그랬어요. 부모 은혜를 갚는 진언, 그 다음에 왕생 정토 진언, 정토에 왕생하라고 하는 진언, 그 다음에 대부모 은중 진언, 대부모 은혜가 중하다고 하는 진언, 그 다음에 다생부모 왕생 정토 진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원이차 공덕 보급일체인데 먼저 보부모 은진언, 부모 은혜를 갚는 진언 7번씩 읽겠습니다.
나무 사반다 못다남 옴 아나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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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나 사바하 다음 왕생정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신대유리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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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대부모 은중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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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생 부모 왕생 정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신대유리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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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자공덕 보거워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우리 기부 사이에서 나으실 때 괴로운 노래 한 번 더 합시다. 큰 소리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 은중경 가지고 했고 오늘 그 점심 간단히 드시고 차도 좀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오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금강경 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초파일 날이니까 여기도 초파일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잘 합니다. 모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내일은 금강경입니다.